가장 효과적인 연습 방법, 연습만 많이 한다고 여러분 기탄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 딱 이제 케이스가 있죠.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도 어쩜 그렇게 공부를 해도 시험 문제 안 나올 것만 골라서 공부를 합니다. 저의 특징이에요. 정말로 선생님이 찝어준, 야, 이거 꼭 나오면 되는데 그걸 꼭 피해가. 나는 나만의 길, 마이 웨이로 저는 이제 공부를 합니다. 꼭 그것만 피해가요. 정말. 그러니까 남들 2시간 할 거 3시간 했는데 시험만 보면은 뭐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런 거. 근데 옆에 또 공부 잘하는 친구 보면은 공부 더럽게 안 한 것 같아. 짜증나. 머리가 좋은 거. 근데 제가 또 머리가 나쁜 머리는 아닌데. 이렇게 또 모르게 보면은 공부한 내용 보면은 확실히 내가 저랑 제가 공부하는 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 감이 있나 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것만 공부를 잘해. 저는 그러니까 셀로판지 같이 얇은 지식들이 많은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한 거고 그 친구는 딱 집중적으로 나올 때만 딱 쪽집게처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 딱 그러면 시험만 보면은 똑같은 양해를 공부를 해도 그 친구가 훨씬 점수를 많이 받고 저는 그냥 바닥을 킵니다. 참 희한해요. 네.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 학교 갈 때 칭하게 공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이렇게 비행 청소년 짓을 했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열심히 한 건 아니죠. 솔직히 이제 막 이렇게 많이 좀 싸돌아 댕기고 놀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교회를 잘못 다녀가지고 그 형들하고 논의라고 그냥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겁나 안 했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성적 떨어졌는데 어차피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도 똑같이 이제 저만 저 혼자 놀았겠어요? 같은 또래 애들도 친구들도 같이 교회 다니면서 이제 엄청나게 놀고 돌아다니죠. 근데 그들은 공부를 잘하네. 열받게. 짜증나 죽겠네. 그래서 또 교회 탓을 할 수는 또 없어요. 또 이렇게 100%. 희한해요. 근데 공부하는 거 보면은 딱 그런 거만 공부해. 가끔씩 이제 내가 이제 시험 기간 되면 이제 친구들한테 야 좀 공부 좀 도와줘봐. 그럼 딱 하면 네 공부한 거 좀 갖고 와봐. 그럼 딱 보여주거든요. 너 이걸 왜 공부하냐? 막 이래요. 딱 그렇게 전라도 말로 그래요. 니 겁나게 시간이 나면 돈 갚다잉. 이런 거 안 나와. 이런 걸 왜 하냐? 뭐 나도 지금 모르겠다 이거. 뭐 이딴 걸 다 해. 시험제 나온다는 거 딱 해갖고 딱 자기가 정리했던 걸 보여주더라고. 근데 확실히 달라. 확실히 딱 보는 순간 여기 나올 것 같긴 해. 진짜로. 진짜 나올 것 같긴 해. 근데도 안 해. 워낙 이제 그쪽으로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 요령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과 똑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요령도 있어요. 포커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돈 내고 뭐 학원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과외도 받고 그 일반 인문계들. 왜냐하면 잘 집어주거든. 출제 유형. 그리고 어떤 과목이 있으면 어떤 차트가 있으면 그 차트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수적인 설명들이 있는 거거든요. 교과서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요 차트를 배우는 거는 학생의 입장에서 요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교육적으로 좋다. 이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면 약간의 응용을 해도 다른 어떤 돌발적인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한 어떤 출제 유형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 포커스를 빼고 나머지 주변 것들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주변 것들이 양이 많거든요. 의외로. 뭔지 알겠죠? 중요한 부분은 간단해요. 간단해. 이완용은 이 완전히 용서할 수 없는 놈이라고 암기를 하고 요 놈은 정말로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다. 요것만 알면 돼. 근데 나는 이완용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본인이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일본의 어떤 강교에 넘어가는 어떤 그런 잡다한 배경 그런 거는 대학 가서도 되는데 그걸 굳이 나는 그런 게 흥미를 느껴가지고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서 지금 중에 매국노 중에 고르세요. 1번 조필성, 2번 아딸, 3번 이완용, 4번 무르에드게 그렇게 하면은 아딸인가? 아딸이 이완용 비브라토, 매국노 비브라토 많이 했는데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돼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공부는 겁나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열심히 막 밤새도록 치고 막 손가락에 막 애릴 정도로 연습하는데 선생님 저는 기타를 안 늘어요. 그럼 너 이리 와봐. 네 친구 해봐. 딱 보면은 그렇게 피해가는지 몰라. 희한해요. 내가 요거가 포커스야 했는데 이상하게 그것만 딱
싹 피해가요. 너 그거 할 때 반드시 피킹 규칙적으로 해라. 다운업, 다운업이 똑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요 음을 절 때 이게 다운이 되고 요걸 잡으면 업이 되는 이 상황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야 된다. 근데는 어쩔 때는 다운했다가 어쩔 때는 업했다가 요래 요래 그게 돼야지 이게 속도가 붙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들 갔다가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늘을까요? 그러면 또 일로 와봐 쳐봐 그러면 똑같아. 피킹이 내가 말한 거는 그렇게 잘 피해 다녀. 얘가 좀 피해의식이 쩔어. 진짜로 정말로 일생이 그냥 그 일상이 그냥 피해의식이 쩔어 내야 그렇게 피해가. 내가 하라는 걸 안 하고 그렇게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거 참 그것도 드물어요. 저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습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피킹을 배운다 치면은 포커스가 뭐예요? 소리가 똑같이 난다. 다운하고 업피킹이 소리가 똑같이 나는 걸로 연습해라가 포커스예요. 그냥 이거를 각도 뭐 보통 보니까 뭐 외국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뭐 이게 뭐 각도를 좀 줘서 이렇게 한다더라. 15도 정도 줘서 이렇게 한다더라. 이거에다만 신경 써버려. 이거는 포커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은 게 포커스지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기 전까지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인간으로서의 고뇌 내가 정말 나라를 팔아먹다니 뭐 이런 분수인 거 필요 없어요. 진짜로 출제는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요거 중요한 거야. 요게 중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역사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피킹이 이렇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운하고 업이 똑같냐 안 똑같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다 똑같죠. 그죠. 다운하고 업이 똑같이 나죠. 똑같이 나죠. 근데 이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피킹이 연습한다 그러면 다운 피킹하고 업 피킹이 소리가 똑같이 구별 안 될 정도로 눈 감고 들으면 못 알아먹을 만큼 똑같이 들리는 게 포커스가 돼야 피킹 연습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냐 그 소리 포커스를 안 하고 그냥 결과적인 것들 이런 각도라든지 선생님은 이렇게 손가락 정도 이렇게 또 음지손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물어서 뭐 할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거든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치는지도 몰라. 나도 모르게 되는 거라. 근데 나는 뭐예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야 그냥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이코나미 피킹하면 다운 업 다운 다운 이거를 동작을 하다 보니까 편하게 하려니까 나도 모르게 엄지손이 움직이는 거야. 엄지손을 어떻게 움직여요가 포커스 되면 안 돼요. 아 이게 다운 업 다운 다운이 포커스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 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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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감을 잡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대부분 연습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안 쓰죠. 이게 고개의 문제입니다. 고개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오늘 이 방송 보시면 여러분에도 기타 인생에 바람이 좀 많이 불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쌩 노가다를 했구나. 그런 느낌 많이 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말했지. 아 저는 좀 블루지안한 연주를 좀 하고 싶은데 왜 남들은 블루지안하게 뭐 딱 그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치면 뭔가 이상할까요? 예, 그게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블루지안한 연주 같은 거는 그 점에서 이런 거 한다 치면 이런 플레이를 한다. 그럼 일단 포커스가 뭐예요? 밴딩을 들어가잖아요. 밴딩, 그죠? 옛날 말로는 초킹, 초킹은 일본 말인가 쓰면 안 돼요. 밴딩. 밴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밴딩이라는 걸 1차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음이 정확해야 돼요. 음이. 이 음이 정확하게 나야 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선생님 이거 뭐 왼손에 힘을 줘야 돼요. 뭐 어떻게 힘을 줘야지 밴딩 올라갈까요? 여기 하면 뭐 손모양 선생님 하면 뭐 폼이 멋있는데 제가 하면 이러고 될까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교정하는 거고 음이 정확해야 돼. 선생님 밴드 비브라토 하는 거는요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음을 내려서 올리는 건가 아니면 샵대에서 올리는 건가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샵대인지 푸는지 몰라요. 저 치면서도 몰라요.
저는 오로지 이 음이 정확하게 들리느냐. 흔들어 봤을 때 그 음이 정확하게 들리느냐, 음이 정확한 거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면 밴딩이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연습에도 이렇게 요령이 필요해요. 밴딩 피치가 제대로 맞아야 그 다음에 뭐 해도 멋있잖아요. 근데 안 멋있어. 야, 어씨,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집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기만 하면 잘 안 되네요. 어떻게 집에서도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밴딩 같은 거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밴딩 같은 건 하프 밴딩하고 풀 밴딩이 두 개 있잖아요. 하프 밴딩은 이제 반음을 올릴 거냐, 풀 밴딩은 온음을 저 올릴 거냐,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하프 밴딩, 그죠? 그 다음 풀 밴딩, 이게 정확해야 돼. 근데 하프 밴딩, 풀 밴딩 된 게 뭐였어? 그래서 이것만 나면 되는데 이미 샵 돼가지고 난리락 막 그냥 음이 하늘을 막 찌르고 있는데 비브라토 이게 맞아요? 이러고 있어. 음부터 맞아야지. 음부터. 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칩시다. 뭐 C 마이너 밴딩 하면은 정확하게 딱 음을 내야지. 여기에 포커스가 돼야죠. 그래서 선생님 치면 왜 음이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정확한데 왜 제가 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폼에 신경 쓰니까 그래. 폼에다가 정확한 음을 내야 할 때는, 밴딩 할 때는 정확한 음이 나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돼야 돼요. 일단 어떤 릭을 배운다든지 뭘 하든 간에 음이 정확한 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브라토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되는 거. 예, 그냥 행동만 하지 말고. 이렇게 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비브라토 있죠? 열심히 흔드는데 효과가 없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즘 뭐 모던 레가토라든지 뭐 이런 짓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레가토들 많이 하죠, 그죠? 이런 레가토를 한다 치면은 선생님이 치면은 그렇게 깔끔한데 뭐가 될까요? 하고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확히 치는 거야 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레가토 할 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빨리 치는 게 포커스를 우리 맞춰버리죠. 그죠? 저도 선생님 치는 빨리 좀 쳐야지. 빼따이 따따이 따따이 여기 빠르다. 근데 이런 소리가 안 되네. 이런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래 버려. 틀죠. 이런 소리가 딱 나야 되는데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속도만 올린 거에 대해 포커스 맞춰요. 레가토는 또 다른 식으로 한다면은 깔끔하게 내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특히 레가토는 해머링보다 풀링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상행할 때는 당연히 해머링이 어렵겠죠. 하행할 때는 당연히 풀링이 어렵겠고, 근데 풀링할 때 대부분이 밑에 그 더 가는 줄을 건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두 줄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번이 누르다 보면, 근데 이거를 세우자니 너무 힘들고 사실 누르다 보니까 레가토 스포 하다 보면 좀 기타 세팅을 좀 줄로 변화 하시다 보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막 이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이러는 거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에 커버를 쳐줘야 돼요.
다 치고 있어요, 그죠? 깔끔하죠? 이렇게 풀링할 때 이걸 딱 대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연습에 효과가 있겠죠. 이게 백날 딱 해봐야 어떻게 속도는 빠른데 소리가 지저분해 버리니까 하긴 뭔 소리인지를 모를 등. 예. 이게 연주가 아니라 소음이 돼 버려 소음.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속주 때 여러분이 피킹할 때 이제 막 그 잘 안 맞는 거. 엄청 연습할 때 애초에 규칙적으로 피킹이 돼야 되는데 막 다운이 업됐다가 업이 다운됐다가 이런 것들이 규칙이 없으니까 연습이란 건 뭐예요?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야 그게 학습이 되고 연습이 되잖아요. 근데 칠 때마다 다르니까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걸 연습하는 거예요. 늘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얼리 어댑터. 그냥 피킹이 얼리 어댑터예요. 그냥 계속 칠 때마다 달라. 새로운 걸 막 도전을 해. 대단하지 않나요? 네. 똑같은 걸 쳐서 반복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연습에도 포커스가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할 때 항상 내가 속도를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무조건 피킹. 피킹 소리 좋게 나느냐, 그리고 피킹이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느냐, 요걸 갖다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커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이제 일반 우리가 프레이즈를 배울 때도 뭐 이런 것도 많이.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악보가. 1번으로 돼 있죠? 제가 좀 화면이 저는 좀 작아가지고 화면이 깨져서 잘 안 보여.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요것도 배운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이게 이제 뭐게? 용어라든지. 네, 최수진님 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악보 음계는 지금 다 똑같은데 그죠? 박자가 틀려요. 하나는 두박 밴딩을 하고 최수진님 슈퍼 트리플 천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박 반 밴딩을 하고 사연음. 요게 릭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연주해볼게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거 그렇죠. 하나는 3연음, 하나는 4연음. 요게 이제 하나의 릭이라고 치면 여기서 포커스를 여러분은 어디다 둘 것 같아요? 포커스를 어디다 둘 것 같아요? 이 릭이 기타리스트한테 원하는 포커스가 있어요. 어떤 릭이든 간에, 어떤 프레이즈든 간에, 어떤 레슨 내용이든 간에 포커스가 있어. 너는 여기서 뭐를 가장 우선수로 얻어내야 된다. 뭘까요? 근데 의외로 정답은 많이 나올 것 같아. 여러분은 이런 거 글로는 이게 정답을 잘 알거든. 근데 실제로 연습하면 또 안 그래. 이시성님께서 일단은 맞추셨습니다. 일단은 여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포커스. 일단 3년은 4년은 개념을 터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4연음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거든요. 평상시 맨날 그것만 들어왔기 때문에. 3연음 트리플에 대해서는 감이 잘 많이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처음에 음악을 하면서 3연음에 대한 그 박자 감각을 깨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거예요. 평상 연주하면서 3연음으로 딱 하다가 갑자기 4연음을 했다가 3연음을 딱 편하게 인식이 될 수 있게끔. 3연음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누답이 4연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안 되고 4연음만 막 하다 갑자기 3연음 하려니까 또 안 되고 이래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4연음을 하든 3연음을 하든 내 스스로가 안 헷갈리게끔 되게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스로가 연습하면서 계속 여러분한테 퀘스천하는 거예요. 이번엔 4연음 해봐, 이번엔 3연음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안 헷갈려야지, 이렇게. 이게 포커스예요. 자, 또 하나 3연음, 4연음인 구간이 음이 뚝뚝뚝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요 상황에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요것도 기타에서는 이게 진짜 많아요. 요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손가락 하나로 띠릭띠릭 이렇게 관절을 이용해서 연주하는 상황, 또는 이 상황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정말 많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도 되게 많고요. 여러분.
이런 거라지. 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이런 상황들 되게 많아요. 그걸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커스 맞추면 훨씬 연주가 깔끔해져요. 그래서 2, 3, 4연음 3연음 2, 3, 4 2, 3, 4 4연음 3, 4 요거를 맞추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런 게 하나의 포커스예요. 그거를 잘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와요. 어떤 프레이즈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커스를 잘 맞추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릭 7번을 딱 보세요. 보면은 간단하게 좋아요 누르시면 좋아요 누르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음질 좋고 화질 좋고 내용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 손해요. 이거는 진짜로.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박자 노래 다 이게 일차전 쉬워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냥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콩나물 대가리 머리 위에 파리똥 하나 묻어 있죠. 까만 거 파리똥 스타카토가 들어가 있죠. 이 스타카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 뭘까요? 음을 딱딱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끊으려면 보통 우리들이 손을 떼가지고 오른손을 막 떼가지고 끊죠. 기타는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스트로크는 그렇게 하겠지만 솔로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떼면서도 소리 나버려요. 기타는. 그렇기 때문에 피크로 커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스탑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요런 게 포커스가 돼야 저 플리즈가 돼요. 이거 갖다 그냥 별로 재미없죠. 근데 네 이 차이에요. 그러니까 피크로 스탑하는 게 정확히 딱 커팅이 안 되면은 무슨 짓을 해도 맛이 안 나요. 블루지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플리즈 한다. 근데 이거 갖다가 커팅 없이 해볼게요. 맞았나요? 되게 그냥 아무 느낌 없죠. 그냥 술에다 물 탔는 느낌. 예. 라면 끓여놨는데 그때 찬물 확 끼얹고 맹맹한 그런 맛이 나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라든지 포커스에 딱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프레이즈라든지 그 기타의 테크닉이라든지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포커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가 가끔 이야기했죠. 누구한테 레슨을 받던 학원에서 누구한테 레슨을 받던 아니면 독학을 하던 그 어떤 공부를 할 때 그 내용이 있어서 이걸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될까? 이게 어떤 훈련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피크 커팅이 안 되면 프레이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 맞는 게 포커스 이게 피킹 커팅이 될 때까지 집중을 해야 돼. 이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돼야 돼요. 또는 이제 완전히 그 한 박자 쉬는 구간 있죠. 그거는 아예 딱 대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줄이 바뀔 때는 이걸로 하고 줄이 안 바뀔 때는 피크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줄은 정확하게 피크로 커팅을 딱 하는 거야. 요런 포커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놓치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냥 그
약간의 좀 반대된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나무만 보지 말고, 아니 뭐 산을 뭐 나무만 보지 말고 산을 봐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건 대부분이 기타 연습은 산보다는 나무를 보아야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산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나무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프레이즈 같은 거라든지 어떤 다른 식의 어떤 프레이즈를 할지라도 그 프레이즈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포커스가.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래야 그 프레이즈가 제대로 손맛이 나고 그 프레이즈를 완전히 내가 프레이즈를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 넌 뭔가 치긴 치다 그냥 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뭔가 허전하지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박자 맞추는 거. 기왕이면 그리고 여러분 박자는 다 맞춰서 연습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꼭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이 박자 아니어도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릭이라든지 프리즈에서 이렇게 여러분 레슨 뭐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남이 강요하는 박자에 내가 적응하는 훈련이 박자 감각 익히는데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해왔던 그런 박자가 아니라 옆에서 강제로 시키는 이 박자로 해. 요거 있죠. 그게 여러분이 나는 왜 이 박자가 더 어렵네. 요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깨우쳐지지 않았던 박자 감각을 그 플레이즈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 정확하게 최대한 그 악보에서 원하는 박자를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맞춰가는 걸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누군가 강제적으로 이런 박자로 해 요 상황이 여러분 박자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 연습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연습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기면은 즐긴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연습이라는 거는 확실히 훈련이라는 거는 약간의 고통이 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뭐 우리가 격투기를 배운다 치면 그걸 재미로 즐기기 위해서라면은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입으로 막 퓨퓨퓨퓨퓨퓨퓨 둘러차기 장풍 퓨 이렇게 해서 재밌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거를 격투를 쓰려고 그러면은 훈련을 실제로 받아야 되겠죠. 근데 퓨퓨퓨 한다고 해서 내가 장풍 진짜 나가나 안 나가잖아요. 막 퓨퓨퓨 한다고 해서 내 주먹이 세진 않잖아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요. 막아보라 이런 것들 이것은 입에서 난 소리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먹은 그냥 양양 펀치인 거예요. 그냥 약해요. 근데 내 펀치가 정말 세게 나가려면은 정확히 훈련을 받고 근육 키워야 되고 하드 트레이닝 받아야 되고 뭐 스트레이트라든지 훅이라든지 어퍼라든지 정확한 자세 교정 받고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스파링도 해보고 맞아도 보고 아파도 해보고 그 본능적으로 이때는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주먹이 날라는데 눈 안 감고 이렇게 뼈를 보면서 피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연습을 해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격투기 실력이 늘어요. 근데 솔직히 말로 요거 아파요. 실제로 배우면 아프죠. 그렇죠? 숨차고 힘들고 줄넘기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팔굽혀펴기도 해야 되고 아파요. 아파. 되게 아파. 근데 즐기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 말이 안 되죠. 즐기기 위해서 하면 그냥 어렸을 때 우리 하는 퓨퓨퓨퓨퓨퓨퓨퓨퓨퓨 날라치기 뿅뿅뿅 뭐 이렇게 장풍 받아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재밌어. 기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늘어요. 결국은 실제로 못 써먹어. 본인만 재밌지 듣는 사람은 안 재밌어요. 듣는 사람도 즐겁게 해주는 게 악기의 목적이잖아요.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거워야죠. 그러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고통에 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음악을 배운다거나 작곡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 악기를 배운다는 거는 뭐냐면요 새로운 어떤 감성이라든지 새로운 느낌을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 저런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내지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아, 저런 느낌을 어떻게 끄집어내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게 뭔 소리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음악을 배운다거나 악기를 배운다거나 뭐 작곡하는 뭐 어떤 그런 간에 외부에 있는 것이 여러분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배우는 과정이 뭐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라든지 어떤 재능을 끄집어내는 상황 그 작업인 거예요. 음악을 배운다는 작업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를 배울 때 그 외부에서 받은 거를 그대로 외형적인 걸 보지 말고 저걸 하기 위해서 내 안에는 어떤 감각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일단 맞추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부에 내가 외부에 넣었던 지식이 내 몸속으로 내 DNA로 내 근육이나 내 머리 감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악이라는 이 작업 연습자 이게 악기 다룬다든지 음악을 배우는 이 과정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애초에 있는 그 음악적인 본능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만 막 좋은 음악 들으면 눈물 나고 막 이런 감정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연주할 때 연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끄집어내는 과정이 연습과 레슨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 레슨 과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게 끄집어내는 거에 100으로 치면 30%도 안 돼요 나머지 70%는 여러분 스스로가 연습하고 포커스 맞추고 연습하면서 내 안에는 그 원래부터 있던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그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 그대로 여러분과 악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예. 뭔지 아시겠죠?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세요 그러니까 외부에 누구한테 레슨을 배우면 그 사람의 것이 내게로 쑥 들어오겠지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네 속에 있는 요거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뿐이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꺼내는 거는 내 자신이어야지 남이 꺼낼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연습하실 때 이거 어떤 느낌으로 쳐야 되지? 이걸 연구를 많이 하세요. 빨리 쳐야 되는구나. 그럼 빨리 치면 이걸 세워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도움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빨리 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쳐야 빨리 쳐도 삑사리도 안 나고 이렇게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냐.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악기가 빨리 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동적인 학습이냐 능동적인 학습이냐에 따라서 학습 효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능동적인 걸로 능동적인 학습 효과를 좀 많이 우리가 좀 기대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사람들 많이 가르쳐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포커스를 잘 맞추는 학생이 있고 포커스를 잘 못 맞추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포커스를 잘 맞추는 학생들은 살짝만 탁 건드려줘도 자기 자신에 있는 이게 싹 잘 나와요. 또 하나 뭐 이거 쳐봐 그럼 잘 쳐요. 이런 거 해봐 잘 쳐요. 근데 막상 이제 오늘 좀 녹음 수업이야 녹음 딱 틀어놓고 네가 직접 녹음 네가 직접 라인 짜가지고 한번 녹음해봐 그러면 이상하게 안 돼. 그게 뭐냐면 너무 피동적으로 배워왔어. 남이 플레이제한 거에 대해서는 카피도 잘하고. 근데 내 안에 있는 거를 결국은 끄집어내야 그게 진짜 음악이거든요. 내게 나와서 악기를 통해서 내게 있는 걸 표현을 해야 그게 진정한 사운드가 음악이거든요. 안 돼요. 진짜로. 너 이거 쳐봐. 막 제가 가르친 테크닉 다 구사해. 근데 그리고 녹음시켜보고 아마 네가 나름대로 창작을 해 라인 짜가지고 한번 녹음해봐 그러면은 이상하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너 진짜 하고도 남는데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미묘한 막 레슨으로 불가능한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못 가르쳐줘요. 미묘한 뭐 이렇게 박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레이백 준다든지 예를 들어 똑같은 플레이지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플레이지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없이 막 똑같이 치긴 하는데 이런 게 없어. 되게 기계적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니까 항상 자기네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커버 잘하는 거는 그것만 잘하면 돼요 물론 커버 잘하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긴 하겠죠 근데 커버 잘하는 거는 그냥 커버 말 그대로 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커버한 거예요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공격을 자기 걸 가지고 툭툭 던져야죠 감동을 느껴봐 이렇게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맞아, 위플랫이 얘도 많이 들은 거예요. 그 드러머도 이 안에 그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결국에는 그게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마지막 라이브 때 드럼 솔로 할 때 그냥 거의 탈진할 정도로 연주를 하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사실 연주라는 게. 음악을 배우는 과정은 외부에서 여러분한테 뭔가를 던져서 그걸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다. 그거 먹고 이렇게 잘한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게 생성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를 외부에 두지 말고 여러분은 내면에 두세요. 내면에. 내면에서 내 감각을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매일 그렇지 않지만 이제 이 시간대 솔직히 저는 이제 제일 피곤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 컨디션 안 좋을 때 기타도 제일 안 칠 때예요 솔직히. 근데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막 그냥 빠져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음악 진짜 너무 재밌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연주를 그냥 하루 종일에도 안 지칠 정도로 그럴 때 있어요. 예. 그때 너무 재밌어요. 예. 내 자신의 것이 끄집어 나온다는 때.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이제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목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경연 이쪽으로 영상 보내주면 돼요. 이쪽 메일로. 네.